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개포동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요즘 아파트 값이 연일 하락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경제활동이 거의 올스톱이에요. 제가 중개업소를 많이 다녀본 결과, 많은 분들은 언론에 대한 얘기로 거의 이제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용기 있으신 분들은 급매물 위주로 많이들 매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더라고 나오는 송파구 그리고 S리센츠를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이미 지금 33평대로 이제 19억대를 형성하던 것들은 다 팔리고요. 다시 20억으로 넘게 계속 올라가면서 매물들이 소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사치재 뭐 거품이 끼어 있는 곳은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재개발 물건이나 아파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빠지는데, 앞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생계형에 가까운 물품이나 이 도심형 소형 주택들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미국 월세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미국 월세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금리가 당연히 오르니까, 미국도 엄청 오르죠, 오르니까 부동산 구매 욕구는 막 떨어져요. 부동산을 사기 싫어, 막 금리가 오르니까. 근데 반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차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또 지방이 막 장사가 안 돼요. 지방이 막 망합니다. 회사들이 다 도산을 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자리를 잃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도심으로 집중을 하죠. 미국 월세 한번 눌러보십시오. 막 방 하나가 뭐 700만원, 원룸이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결국은 가지고 싶진 않지만은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란 생각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투자할 물건도 이렇게 월세 700만원 받는 물건들처럼 참 불황에 강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황에 강하면서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개발이 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휩쓸려 가지고 돈 묶어두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하셔서 한번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강남구 미개발지 뭐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들 싹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삼성동, 대치동, 일원동, 계몽문화센터, 역삼동 일대 모아주택 신청지역들, 뭐 그리고 뭐 대치동 구마을, 심지어 개포동, 양재동까지 싹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저희가 임장한 결과 끝까지 저희가 확신을 가졌던 곳이 개포 2-2지구, 저희 개포 구마을이라는 것을 결론을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방송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 방법들 한번 쫙 보십시오. 저희가 뭐 저희랑 비슷하게 해서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은, 저희 그냥 여기에 있는 건축물 대장 모두 열람해가지고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사업성 분석까지 완벽하게 다 뽑아봤습니다. 사업성을 확인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었을 경우에 예상 프리미엄이요, 그냥 아파트 33평 28억 잡고 한 14, 5억 정도 돼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20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현재 개포동 구마을은 계속 개발 준비 중이고 언론 기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하였고요. 자, 개포 구마을은 개포 택지 개발 지구 중 2-2지구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은 개포 택지 개발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도이고요. 2-2지구가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권장사항, 규제사항이라고 있는데, 자, 권장사항은 말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규제사항은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규제사항도 있지만 권장사항에 2-2지구는 의무적으로 세대당 한 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실수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자, 실수한 물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공문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추진을 하고 계신 개포 2-2지구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이 더 이상 조합원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쭉 신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가 잘못 난 걸 알고
강남구청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건축주에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는 요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 주체들이 다시 한번 강남구청에 이거는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돼요. 이거는 시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가 쭉 나오는데요. 이 번호로 연락들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민원을 넣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발이 되는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개발이 될 거다 이런 소문이 돌면 신축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축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토지 가격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토지 가격이 높으니까 장벽이 너무너무 높죠. 그리고 여기에는 규제상 이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규제사항 때문에 신축이 아예 못 들어오고요. 또 판매 물건이 없어가지고 광고 홍보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채널을 통하신 분들만 여기가 개발되는지를 진짜 확고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들은 굉장한 행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운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알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히 한번 실행에 한번 옮겨보십시오. 자, 여기에 투자하는 물건들은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뭐 20억 발생한 뭐 이런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경기가 안정될 경우 20억 이상 갈 수 있는 매물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 뭐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고 거품이 없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방 한 칸짜리 월세 이렇게 되게 높잖아요. 이런 거 생계형 상품에 굉장히 지금 안전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격 하락기에도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진짜 프리미엄 20억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매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개발 이득을 기대해도 될 물건입니다. 여기는 신축도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매매 계약이 어느 정도 9억들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매물도 별로 없는 곳에 개발이 거의 확실시 되는 곳들,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진짜 매물을 좀 미리 선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의 대부분은 재건축 구역이고요. 더 이상 소액으로 이렇게 확실한 곳에 활용 점정을 찍을 만한, 여기만 개발되면 여긴 전체의 아파트로, 전체가 아파트가 되는 곳이에요. 강남 어디, 서울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여기만 개발되면 전체가 다 아파트로 되는 지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기가 어려워지고 가격이 하락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막연한 기대이고요. 뭐 지역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겠다 한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강남에 4억 미만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식 세대에 물려줘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 소액으로 강남 같은, 강남 전체가 앞으로 아파트로 되어 있는 가장 강남다운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서 현장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포동 현장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만 오면 좀 희망이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자,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쫙 있고요. 건너편으로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개포주공 1단지를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자리를 쭉 잡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시 6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2시 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그냥 노상 주차,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의 현실이에요. 이 지역에 지금 노후된 주택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데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런 저 주공 1단지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네로 보여집니다. 자, 다른 현장,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현장으로 잠깐 이동해 볼게요. 여기가 민원을 받고 있는 지금 공사 현장이에요. 참 여기 건축주도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규제사항이 권장사항에 묻혀 있어가지고 그냥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뒤늦게야 밝혀지면서 여기가 개발될 예정이니까는 추진위원회에서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막고 있는 중이에요. 일대 돌아다녀 보시면 다 단독이 많습니다. 참 주차들도 힘들게 돼 있고요.
이쪽이 다 단독 다가구 지역이에요. 이런데 보십시오. 단독 다가구 지역인데 이렇게 위치가 좋고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저런 지금 허가를 잘못 받은 신축 말고는 신축이 일어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규제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물 몇 개 안 남은 마지막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행정적인 허가를 받은 현장이에요. 먼저 철거를 해놓고 1차 분양이 끝났는데 아까 그 앞에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 권장사항에서 규제사항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잘못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옆에 필지까지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새로운 지금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전체 개포동 구마을에서 아마 앞으로 마지막 현장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공동주택 현장이 될 것 같고요. 총 18가구 중에 14가구가 지금 분양이 완료돼 있고 마지막 남은 매물은 4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이제 앞으로 이 구마을에서는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만나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 앞서 설명드린 것과 현장에 나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개포동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